히브리서 2장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 부활의 문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활짝 열리고 난 다음에서는 그분은 독주하신 적이 없고, 그는 독단적으로 행동하신 적이 없고, 독단적인 것 안에서 역사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형제나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더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그분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말씀이 음성이 되어 들려오시기를 예수와 축원합니다. 그때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부활이 열리고 난 다음에서야 주님은 내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는 것이죠. 그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자, 다시 살아나신 자,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이제야 비로소 부활하신 자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자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지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고 난 다음에서야 여러분들, 우리 죄를 그가 이미 짊어졌다고 하는 사실, 우리 안에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뽑혀버렸다고 하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분의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고 하느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에 뿌리채 말랐더라라고 하지 않고 왜 무화과 나무 저주라고 하느냐? 나다네이라는 그 율법의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를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율법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 안에서 율법의 저주와 뿌리채 뽑혀버리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왜?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보시죠. 사도행전 2장. 아니, 13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33절까지 시작. 그들의 조상들이 매년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를 쏟아내듯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다음 해에 또 제사를 지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제사를 지냅니다. 또 그리고 죄가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제사를 지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해 가면서 그들의 자녀들은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죄가 언제 끝나냐 이 말이오. 그들은 분명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사를 지내는 율법 아래 행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제사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것을 그 구약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였어요. 왜 매년마다 드리냐 이 말이죠. 그들의 나이가 33에 30년 동안 지냈어. 언제 그들의 죄가 끝납니까? 그들의 나이가 40년이면 40년 동안 지냈어. 그들의 나이가 60년이면 60년 동안 지낸 거예요. 그들이 올레일 하면서 숨을 거둘 때도 여전히 제사가 진행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서 본질적인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죄가 끝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합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서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이 알려주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 때문에 알아버려요. 부활 때문에. 부활의 문이 열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지 설명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 그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와 동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 모든 마음으로 발바닥 밑에 발등상이 되어지는 이 대역사를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의 이름 앞에 벅적해 태어지는 이 하나님의 대역사를 그와 더불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공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도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 저 구약의 사람들이 매년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죄가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제사를 지내는 이 그들의 행위 속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제사로는 불가능하다.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것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시 읽죠.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품 안에 비같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비같은이라고 하는 단어와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B-E-G-O-T-T-E-N, O-N 이것은 아버지가 낳음을 이야기하고 B-O-R-N은 어머니가 낳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앞에 분명히 18절에 분명히 아버지 품 안에 독생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구약의 약속 아래 있는 자들과 이런 말미암아 태어난 성도와 교회가 이제 본 부활에 참여하는 본이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 그분의 신성의 충만함 안에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안에 나아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신성 안으로 태어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로 말미암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성 안에 나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안에 나아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미운 오리 새끼인가요? 알에서 깨어났는데 하나님 보니까 이게 말이죠 지 새끼가 아니거든. 이 하는 행동마다 이상한 행동을 해. 나중에 보니까 그 아름다운 백조였는가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숨을 쉬고 있지만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젖을 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젖을 물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젖을 물고 있는 여러분들 다른 자가 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백조가 되던 그 요리처럼 하나님의 자녀 다른 자가 되고 말아본다는 거예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안에 나아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시려고 하는 우리를 당신의 기둥과 같이 당신의 교체 성소로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부활 안에서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그 조상들이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 자녀들에게 이 제사를 통해서 이것으로는 안 된다, 이것으로는 못한다, 이것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느니라. 속지 말아라. 우리가 율법 안에 행하고 있지만은 율법으로 불가능하니라. 모세 율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마무리 복종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다렸잖아요. 다시 보시죠. 자, 32절 33절 시작.
저들이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 아래에서 늘 살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삼았지만은 여러분들 그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신에게 끊임없이 반복된 행위 속에서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다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서야 다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서야 부활의 문이 열리시기를 위해서 초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이 문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가 쌓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본인들이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지만 무효예요, 무효. 단언코 이야기하는데 지옥 가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제가 지옥 가지 말라는 말은 지옥 간다고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을 붙잡았거든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 우리를 통치하여 우리 사망이 우리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말합니다. 분노. 그 분노가 오면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들은 그 분노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이와 같은 종이 됩니다. 두려움에 무작을 하고 모든 일이 다 두려워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으로 타는 자였다. 분노라고 하는 그 이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 사망, 그 분노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 마음의 반응이 뭐냐면 두려워하더라 두려워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일평생 동안 멸망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보세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자, 28절이요.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무슨 증거요? 너희에게는 뭐요? 이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서 난 것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낳아주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낳아주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낳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낳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정말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가 뽑히듯 뽑혀버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뽑혀져 나왔다는 분께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낳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어요. 이처럼 나를 낳아주셨는데 낳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낳아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 삼을 수 있습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들 그 분노라는 사망이 분노를 만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있는데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내일 내가 망할까 봐 두려워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어찌 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이제 이 세상에서 뭔가 적응을 하지 못한다 뭔가 이제 정말 그와 같이 이제 머리가 되지 못한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갈 수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두려움 말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이제 하나님이 낳아주실 때 우리 안에서 무너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리기를 예수와 초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낳아주신 것이다. 낳아주신 거야. 다시 보시죠. 다 같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28절 시작. 이 분노는요, 두려움을 만나고 두려움은 음란함을 가져요. 사람들이 분노라고 하는 이 사망의 반응을 보이는데 두렵더라는 겁니다.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 자신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영적 존재로서의 이제 반응들이 막 일어났는데
누구도 나를 견딜 수가 없어. 누가 나를 깔려줄 수가 없어.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나는 표적이 생겨버렸는데 그 화살을 쏘는 자가 이 표적에게 정확히 이제 관통시켜서 나를 멸망시켜버릴 것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분명해진다고 하는 두려움이 자기를 없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놔주실 때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져버린다. 할렐루야. 생명이기 때문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뜨기 때문에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죠. 우리 18절 시작.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이 오거든 무서움이 오거든 괴로움 말미암아 염려가 오거든 여러분들 주님의 귀하신 그 말씀 앞으로 뛰어가시기를 예수 초원합니다. 나를 낳으셨지 않는다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아버지 하시길 초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대적하는 자들이 망해본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담에 의해서 죽음이 왔는데, 자 22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 같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장 22절 시작. 여러분들 거기에 뭔가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현재와 내일이 있는 문이 열려버렸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삶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삶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부활의 문이 열렸는데 네가 이 부활의 문이 열려지기까지, 이 부활의 문을 열어주기까지 예수는 자기를 죄로 내놓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기 자신을 죄로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가 되어서 이제 무너지게 될 때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무너뜨린 율법 또한 여러분들 불법이 되어버린 것임을 아시기를 위해서 초원합니다. 왜? 죄를 알지도 못하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것이 말 그대로 불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죄를 삼았어요. 이 죄로 삼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은 자기의 율법으로, 인생은 자기의 윤리와 도덕 속에서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면서 그를 말로 서살인하고 그를 이제 피하냥거리면서 사냥하고 그를 빈정대면서 살인하던 십자가 이제 아예 못 박아서 죽여버렸대.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려버렸습니다. 살려버릴 때 여러분들 율법이 불법이 된 것임을 아시기를 초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것을 다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신에게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자신에게 이론적으로 다가올지라도 여러분들 이론과 논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남으로, 부활의 문이 열림으로 우리가 주어진 경험을 통해서 먼저 알고 있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게 된 이것을 이론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자기 지식을 삼으시고 자기 지식을 삼아서 또 다른 일이 만나거든 우리 안에 부활이,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사랑이 여러분들 두려움이 무너지게 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삶이 와버렸다는 삶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 안에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 그 저주를 이제 송두리 채, 그 뿌리 채 말라버리게 하시던 우리 자신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뽑아버리셨으니 우리 이제는 돌아갈 죄악이 아니라, 돌아갈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앞에 부활의 문이 열렸음을 감사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삶이 와버렸다라고 이야기한다. 삶이 나에게 부활의 문이 열렸어요 라고 하는 말은 일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회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다윗의 밑부는 사, 흐먹고 처먹고 책망할 것이 없더라. 다윗의 밑부는 사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목적게 되는 보좌가 일어나기를 신을 예수 축원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켜내시고 자신의 뜻을 이제 부활의 사랑과 더불어서 공유하고 부활의 사랑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이 되게 만드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삶이 왔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 용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삶이 왔습니다 이게요. 다시 보시죠. 22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마무리 목적해 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허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와버렸다고 이야기한다는 삶이. 이제는 내가 죄의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자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삶이 와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삶이 와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도가 누구입니까? 삶이 와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도예요. 아, 나 죄만 안 지면 되냐, 이것이 아니라 만물을 복종시켜내는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삶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삶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2절 다시 보시죠. 시작. 삶이 왔다고 아시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왔습니다라고 아시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전주와 이번 주에는 정말 이적의 연속 손상이었어요. 이적의 연속 손상에서 마지막 피날레가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10년 가까이 신학 공부를 했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되겠어요. 아니요, 작년 말에 완전히 다 날아가서 죽어버려. 이건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학위를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득을 당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쉽게 못합니다. 왜? 이미 안 된다는데, 못한다는데, 죽어버렸다는데.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전화가 날라오고 전화를 받고 대전 올라갔어요. 대전 올라가서 30분 이상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분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10분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됐어요. 할렐루야. 교수가 앞장서서 다 만들어주더라며. 삶이 오고요. 삶이. 나 죄사 안 받았습니다. 그거 말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밑붙는 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윗의 밑붙는 살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은사가 말하는 것인데, 그의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영광에 대한 그의 은사가 여러분 나의 은사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품고 그 은사를 전신갑주로 입고 그 왕권을 우리의 마음에 이제 산성으로 삼고 우리의 삶에 무장하고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교수도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안 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규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학교가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교부가 어쩌고 교육부가 어쩌고 규정이 어쩌고 시간이 어쩌고 모든 것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수고한 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3년 동안 MDB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박사원 할 수가 없었어요. 1년 쉬고 1년 쉬면서 교회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6년, 7년 동안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서 얼마나 아침마다, 월요일마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대전까지 올라갔는데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10분 만에 뒤집어지는데 할렐루야! 삶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삶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인간의 윤리 도덕 때문에 마무리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요, 새 생명의 문이 열렸음을 모두 믿으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삶이 와버렸다는 삶이. 제가 그 교수님에게 나와서 교수님도 한참 멍한 거 멍. 아, 자기가 당신이 다 해준 거죠. 안 되는 것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교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문이 열려버렸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 저주가 뽑혀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죠. 하나님을 믿어라.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가 뽑힌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였다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저주가 뽑혀버렸던 것이요, 세상의 임금이 뽑혀버렸던 것이요, 저주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목표도 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네 신분이 바뀔 거요, 네 보좌가 바뀔 것이요, 너의 위가 바뀔 것이니 산이 옮겨 바다에 신겨지라고 하고,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부활의 문을 열어놨지 않냐 이 말이요, 열었으니 닫을 자가 없고 우리가 그 길에 섰으니 막을 자가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